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토위 변창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1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19일이 경과됐습니다.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일정 등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농성 18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유지부동인 국회의 모습은 겨울 칼바람만큼 차갑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네 분을 잠시 만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유족들은 속 시원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고 유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 제정, 바로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252페이지 중대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 민주당 정부라 천명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어제와 같은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핵심 법안의 제정 등에 대해 정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독자적인 입법권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또한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후퇴된 안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지 재계의 편익이 우선인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반적인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모두가 하루속히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 소집을 해 법 제정을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모두가 하루속히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 제정을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우리 당 김종철 대표가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20날 가까이 단식을 하시는 유족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양당 대표는 즉각 회동에 나서야 합니다. 서둘러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에 대해서 확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다음 국회 국토위 변창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토위 소속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 속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정서와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 특히 재난 시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검증 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 재가 여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존엄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의 존엄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창현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탄핵 주장은 분명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권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에 대한 호응도 미약합니다. 상황을 모르지 않을 중진 의원이 연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반복된 무리한 주장이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생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쌍두마차로 나아갈 때입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